좋은데? 으아, 바람이 많아서 딱이야. 바람의 질도 아주 좋아. 적합한 장소를 찾았다고? 쉽진 않겠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정리해놨네. 나도 힘껏 도울 테니 애써주게나. 업소 완료? 시작해볼까? 풍력발전은 바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발전소를 운영해도 오염물질 배출이 없습니다. 발전소 건설 시에도 이미 조성된 임도 등을 활용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합니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기간 동안 먼지와 소음도 걱정되시죠? 여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합니다. 공사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풍력발전 시설로 인해 곤충이 사라질까봐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풍력발전은 곤충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문처럼 곤충류가 떼죽음을 당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풍력발전기 50m 이내에서 양봉장을 운영하고 제주 가시리에서도 풍력발전기 300m 이내에 곤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이 곤충에 무해하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증된 사실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장님, 여기 정말 포인트 맞나요? 저기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새롭게 생겨난 포인트일세. 구조물에 홍합이나 따개비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먹이를 찾아 이동하던 고깃대가 자리 잡게 됐거든. 바다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어족자원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하시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덴마크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어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초기부터 철저한 영향평가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월척이로구나!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일부 어족자원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셨죠? 야생조류는 풍력발전기 가까이 접근하면 스스로 비행 경로를 변경합니다. 야생조류의 인지능력 때문이죠. 실제로 덴마크에서 조사를 했더니 야생조류가 풍력발전기 5km 이내로 접근하면 알아서 비행 경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풍력발전기로 인한 야생조류의 치사율은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나는 건물, 송전선, 자동차, 살충제, 송신탑에 의해 사고를 당할 확률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풍력발전 시설은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데요. 전기 공급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가치가 있어요. 산림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했을 때와 산림 그대로 유지했을 때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20년간 발생하는 환경적 편익을 단위 면적당 경제적 가치로 산정해서 비교해봤습니다. REC 수익을 포함한 풍력발전 사업의 편익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같은 면적의 산림과 비교했을 때 초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과도 훨씬 높았고요. 풍력발전, 건강한 환경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함께해주세요.